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의 팝파이스 진행을 대리하게 된 김혜연입니다. 오늘 42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 없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팝파이스. 그냥 뭐 김어준 없이 하는 뭐뭐의 이 달인이 아마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다음 주에는 총수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1%대를 차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실 거라고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선대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뭐 1%... 아니 뭐 2%이다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더 떨어졌다고 뭐 크게 변동이 있겠어요? 이제 저금리인데 어쨌거나 저금리다 1%대다 이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감각이 새로운 거죠. 물론 또 그걸 비집고 들어서 이제 뭐 되게 선동적인 정보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경계하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 드려보죠. 네, 선대인 소장님 코너는 맨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페파이스 42회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상스러운 영화 토크 딴지 영진공. 안녕하세요. 딴지 영진공 메인 진행자 그럴거리입니다. 영화 딴따라의 해비조입니다. 함장입니다. 팟캐스트 100만 청취자가 인정한 국내 최고 인기 영화 팟캐스트, 12년 만에 팟캐스트로 돌아온 명랑말초 영상문화 창달의 총본산, 딴지라디오가 만든 초절정 인기 영화 팟캐스트 딴지영진공이 만든 책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팟파이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 단독 가상 인터뷰입니다. 팟파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터키를 거쳐 시리아의 IS 본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김모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구가 실수로 그랬더라도 정부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모군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발생한 그 터키 실종 청소년 사건에서 보듯이 청년들이 세계 무대로 졸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청년들의 당찬 모습을 보면서 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해외 공간이 졸라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청년들의 해외 진출이라니요? 그게 진심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젖과 꿀이 졸라 흐르는 땅, 가나안에 다다를 수 있었듯이 중동이라는 졸라 새롭고 매력적인 시장에 우리 청년들의 진출 기회가 졸라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만전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1970년대 중동 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가 되었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2의 중동 붐이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니, 실현하실 게 따로 있지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방침을 이완구 국무총리가 밝혔습니다. 진위가 무엇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사명 보유에, 위장 전업에, 위증 교사에, 금품 살포에 거짓말까지.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 이명박 이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졸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박근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부정은 비리 중의 비리 아닌가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만은 확실하군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부패 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이명박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예, 제가 졸라 실수했습니다. 네, 이 파파 인터뷰를 남기고 오늘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 잡혀갔나 봐요. 지난주에 안 잡혀갈 거라고 본인은 자신을 했는데. 다음 순서는 이하 작가의 그림 일기 시간입니다. 고래가 되어라. 순수한 영혼 그대로 자유로운 고래가 되어라. 파도를 가르며 힘껏 물질하고 광활한 대양을 가로지르며 마음껏 날아올라라. 너희가 일으키는 하얀 파도를 보며 우린 눈물로 그리워하마. 어느 낯익은 바닷가 낯익은 얼굴을 본다면 꼬리를 흔들어 인사해다오. 이런 고약한 세상에 살다가 슬픔을 한가득 안고 떠나가게 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온몸이 녹아내릴 만큼 정말 미안하다. 타락한 어른들도 없고 잔인한 정치도 없는 아름다운 고래가 되어라. 파파이스에 이렇게 매주 그림 일기를 보내주고 계시죠. 이하 작가님이 책을 내셨어요. 개발세발 예술 인생 나는 이하입니다. 맨 앞에 보면 왜 이하라고 이름 예명을 지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원래 이름이 이병하 씨라고 합니다. 이병하 작가. 그런데 외국을 나갔더니 성을 뒤로 붙이면서 병아리라고 불렀다고. 그게 거북해서 이 병자를 떼고 하리가 되겠죠. 이 책에 대해서 의정부에 사는 대학원생 박성희님이라는 분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소장님 한번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집단 무력감과 우울증에 걸린 시대. 누군가가 계속 바위에 계란을 던지면 설사 그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대리만족, 즉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나는 못하면서도 남이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가 계속 바위에 계란을 던진다면 언젠가 나도 용기를 내서 계란을 던지지 않을까. 이 책을 보는 동안 그냥 마음 한켠이 짠했다.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것 같습니다. 책 뭐 많이 구입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마켓.딴지.com.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최근 현안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안보라는 팟캐스트를 또 하고 계시죠? 네, 그 졸라 재밌는 예, 진짜 안보라는 팟캐스트를 그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저기 라이브 하고 지금 아, 길입니다. 예. 듣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아, 오늘 다뤄 정옥식 대표와 더불어서 이 다뤄보고 싶은 소재는 이 바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입니다. 아, 지난 3월 5일이었네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사관 바로 길 건너편인데, 그리고 이 대사 관저에서도 뭐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조찬 강연을 하려고 왔던 이 리퍼트 대사가 갑자기 칼을 맞는 흉기에 이렇게 몸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그랬는데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지금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오시는 이런 분들, 그리고 보셨습니까 이거? 저거 북한 같아요. 아니 왜 예전에 김일성하고 김정일 죽었을 때 그 왜 동상 앞에 가서 막 사람들 막 이 울부짖는 그런 거 보셨어요? 저런 걸 딱 보고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웃고 계신 네. 것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아니 근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찍은 장면 같아요. 보고 있으면 왜 대한민국의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될까요? 사실 한복이나 부채춤이나 아름다운 우리 전통 문화죠.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대통령님의 네. 제부 되시는 분이죠. 네, 저 대통령의 네. 동생이 둘이죠.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인데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신동욱 씨고 지금 직함은 공화당 총재입니다. 공화당의 당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화당이라는 정당의 총재가 So sorry 라면서 그래서 아무튼 석고대죄 단식을 지금도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하신다고 뭐 100일 동안 한다고 처음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단식을 하는데 뭐 뭔가를 먹고 하는데 그것만 먹기 때문에 그것만 먹으면서 단식을 하면은 뭐 엄청 오래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리퍼트 대사라는 인물은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이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던 시절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상원의원이었던 시절에 이 보좌진이었죠. 보좌진이었고 굉장히 어려요. 나이가 73년생인가요? 굉장히 요직에 오르죠. 이 미국의 백악관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비서실장. 그리고 오바마의 측근이라서 앞서 있었던 그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뭐, 아, 우리는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켰던 분이 이제 바로 이 김기종 씨라는 분인데요. 김기종 씨. 이 정옥식 대표를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옥식 대표가 김기종 씨를 직접 뵌 적이 여러 차례 있고, 교류도 하셨죠. 아,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네. 아, 몰랐네요. 교류도 하셨죠. 예. 네. 어떤 분이신가요? 글쎄요, 뭐, 졸라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게 한 2002년경쯤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분도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표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같은 업계에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뭐 2002년도에 이제 한참 그 조지 W. 부시가, 이렇게 깽판 치고 있을 때, 뭔가 한반도에서도 이 평화운동을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논의들이 좀 이제 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회의가 있을 때, 종종 나오셨습니다. 예. 종종 나오셨고, 그래서 뭐 그 이후로 몇 번 만나 뵀습니다만,
뭐라 그럴까, 좀 제가 받았던 인상은 한편으로 굉장히 좀 겸손하고 친절한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많은 분이신데도, 특히 이제 그 운동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선후배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뭐 이렇게 좀 구두레, 뭐 허드렛 일은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 뭐 어떤 일에도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참 독특한 분이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었고. 그러다가 2007년 10월 초쯤인가 그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그 뭐 자살하겠다는 요지의 메일이었습니다. 아, 본인이 자살을 네네, 하겠다. 네네. 뭐 저한테만 보낸 것 같진 않고 몇 사람들한테 같이 보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메일 내용이 좀 앞뒤가 좀 안 맞고 좀 횡설수설을 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빈말은 아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받아서 그래서 그분을 좀 알 법한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좀, 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분이 일하고 있는 우리마당이라는 단체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이제 뭐 한겨레에서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우리마당 그 피습 사건이라는 게 88년도에 있었는데요. 네, 기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미 준비를 하셨네요. 네, 1988년 8월 18일치 한겨레 신문인데요. 일면에 이제 조그만 기사가 났어요. 우리마당 오홍근 부장 피습 계획적 테러다 뭐 이런 제목에서 야권에서 당시 야당들이 이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뭐 이런 기사인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혹시 좀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마당이 그 88년도였는데 그때 서울 올림픽이 있는 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마당을 비롯한 일부 단체에서 그 올림픽을 남북한 공동으로 개최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 행사의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뭐 그 남북한 문화 한마당 이런 형태의 이제 행사를 준비하던 차에 한 네 명의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해서 남성 실무자들은 이제 좀 뭐 부상을 좀 당했고 강목으로 맞았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여성 실무자는 좀 성추행에 가까운 그런 폭행을 당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이게 뭐 정부에서 수사를 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뭐 이제 올림픽도 열리고 그 배후로 일컬었던 이제 그 정보사도 이제 기무사로 대체가 되고 이런 와중에 이제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정 씨가 계속 이 사건의 진상규명운동을 벌이다가 당시 이게 수사에 착수하면은 내가 변론을 맡겠다고 했던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변호사 시절이요. 네, 그때 변호사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김민정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희망을 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즈음에서 어떤 언론에서 이제 그 이것이 이제 북파 공작원의 소행, 특히 거기에는 현직 군인까지 포함된 그런 피습 사건이었다고 하는 이제 양심 선언이 나오면서 우리마당 사건에 연루된 그 우리마당 사건에 4명의 괴한 중에 4명의 괴한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더 이것이 이제 좀 더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이제 흐지부지 지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김기정 씨가 2007년 10월 달에 저를 비롯한 몇몇 지인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자살을 하겠다고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고 그리고 10월 17일인가 그때 이제 실제로 분신 자살을 시도를 하게 됐죠.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그 이후로는 거의 못 보다가 이제 작년 들어서 또 이제 그 회의를 하면 좀 이제 간혹 뵙고 그랬었는데 뭐 그 사이에 뭐 이제 뭐 그 주한 일본 대사한테 돌을 던졌다 이런 언론 보도도 좀 접하게 됐고 아무튼 좀 기이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뭐 어떤 때는 굉장히 좀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을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굉장히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다가 본인 얘기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혹은 본인이 좀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뭐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그 자리에 눕는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이제 보이면서 그러면서 사실 좀 이제 운동 지정 내부에서도 좀 외면을 당하게 되는 이런 어떤 추세가 있었고요. 근데 그 굉장히 뭐 이념적으로 뭐 극우 민족주의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분신 이후로 비난도 많이 했었고 특히 2013년부터인가 그러니까 우리마당이 주최하는 행사에 서울시가 대관을 안 해주고 또 박원순 시장이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뭐 박원순은 가짜 인권 변호사다 막 이런 유인물도 막 나눠주고 저도 뭐 그런 유인물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갈수록 좀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들은 좀 받았었죠. 아니 근데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다 의심할 수 있는 게 혹시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그분의
언행 자체를 봤을 때 뭐 제가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언행을 한 건 틀림이 없는 네.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88년 그 우리마당 피습 사건 이후에 늦게 왔던 특히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 가져왔던 기대감이 일종의 배신감으로 돌아오고 그 와중에 이제 굉장히 피해 의식이 커지고 그것이 좀 피해 망상 쪽으로 좀 가게 되는 측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독도 지킴이 대장을 뭐 수호한다든지 그래서 독도 운동에 본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과대망상 비슷한 이런 어떤 느낌들도 좀 받아서 이렇게 피해망상이 심해지다 보면 또 과대망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들도 좀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어떤 좀 느낌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난 다음에 내가 아는 김기종 하는 뭐 이런 네네.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꽤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다 보면 김기종을 안다는 얘기는 하는데 김기종을 봤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은 있는데 김기종하고 친하다라고 얘기하는 분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저희 회사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제보를 해오거나 전화로 제보를 해오거나 메일을 보내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신촌에 있었던 그 우리마당이라는 곳에서의 여러 가지 일화들을 소개시켜 준 분들도 많았고 또 그래서 거기서 봤던 김기종 씨에 대한 기억도 그 우리마당에서 여러 가지 문화 강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용준 교수의 문화유산 납사기가 거기서 태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참 다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며칠 지나니까 동아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나도 거기서 태평소를 배웠다 이런 칼럼을 쓰기도 했었죠. 뭐 참 다들 이제 그런 기억들은 있고 이제 김기종이란 인물에 대한 뭐는 있는데 이 사람을 규정하지 아무도 이제 친하다고 얘기도 못하고 규정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좌파냐, 뭐 이 사람이 우파냐, 극우 민족주의자냐, 정신병자냐, 뭐 독도 지킴이라는데 종북 좌파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뭐 아무튼 뭐 참 설명하기 힘든 분이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저도 좀 드는 생각은. 우리 이념 지형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제 좀 민족주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서구와는 다른 이렇게 이념 지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서구에서는 사실 민족주의를 강조하면 우파인데, 그죠? 네. 이 한국 언론에서는 이게 뭐 민족주의, 사실 민족주의를 넘어선 행동이죠, 이 정도면. 극우민족주의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종북, 저 딱지를 붙인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언론이나 뭐 통일부도 그런 내용들을 뭐 확인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김기종 씨가 이제 북한에 가기 전에는 반일 활동에 치중하다가 99년부터 2006년까지인가요? 이제 한 7차례 정도 북한에 다녀온 이후에 반미 활동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소설 쓰기죠.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80년대부터 주로 통일운동을 많이 해오셨던 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처음 뵐 때도, 이제 통일운동, 평화운동, 이런 쪽에 이제 회의를 하면 자주 나타났던 분이셨고, 오히려 반일 활동은 북한에, 시간적으로 보면 북한 다녀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도 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본인이 대장을 자처하고, 이런 일련의 행동은 북한에 다녀온 다음에. 독도 지킴이 그 활동은 북한 다녀온 다음부터. 그렇죠. 예. 예. 북한의 그러니까, 지령을. 이건 근데 그게 잘 안 엮이잖아요. 예? 예. 사실 반일 민족주의는 진보나 보수와 관계 없잖아요. 예, 예. 이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진보수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의제이기 때문에 반일과 종북을 엮기엔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반미와 이제 종북 반미로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북한에 갔다 온 거와 시간적으로 이분이 이제 뭐 반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얘기인 거죠. 제가 신문에 어디를 보다 보니까 이번 행동에 관해서 이건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돌출 행동이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뭐 규정하고 가는 게 맞는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걸 막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이제 호재인 것처럼 또는 아니면 마치 우리가 미국한테 굉장히 사과해야 될 사안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춤도 부채춤도 추고 발레 공연도 하고 석고대지도 하고 이런 기이한 모습들이 연출되는데요. 이게 미국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맞아. 빅터 차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하여튼 저 뭐 한국 한반도 전문가인 재미 교포분이 있어요. 이분 이야기가 딱 정리한 게 그래요. 이번 행동은 그냥 돌출 행동이지 정치적으로 한미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도 이 한반도 안보 문제 관련한 이렇게 세미나를 가보면 미국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 이상하게 그냥 어떤 지나가는 에피소드 같은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돌출적인 행동으로 물론 그 일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막 예를 들어서 뭐 종북머리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저런 뭐 이상한 기괴한 모습을 연출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기괴한 나라에 졸라 기괴한 나라에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미국의 유력지라고 불리는 뭐 뉴욕타임이나 워싱턴포스트 이런 데 보면은 뭐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뭐 하루 뒤 이틀 뒤 이 정도에 이제 좀 뭐 그 단신성 보도가 주로 좀 나간 편이고 주목할 점은 사설이나 칼럼이 한 편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니까 그런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발생한 그것도 미국 대사가 사망한 것이 아니고 이제 부상당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건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다. 한미동맹의 공격이다. 이것도 무슨 뭐 언론이나 무슨 뭐 그 보수적인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라는 분들이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과도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너무 이게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의 시선 자체가 굉장히 안 맞는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몇 가지 저는 좀 이거를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웃지 못할 일들을 좀 발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왜 이제 김기중 씨한테 이제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 대사에 대한 피습 사건과 저는 국가보안법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한국한테 지난 30여 년 동안 줄곧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최근에도 있었죠. 그 매년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미국 국무부가 세계 인권 보고서를 이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한국과 관련된 부분이 항상 담긴 내용이 한국은 이제 그 대표적인 반인권 법안인 법인 그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왜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지금 이제 마크 리퍼드 대사가 열독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바이블이다 그러면서 소개한 책이 돈 오버도퍼 교수의 이제 투 코리아즈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저는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무슨 뭐 박근혜 그 대통령한테 뭐 이제 외교적인 결례 논란도 벌어지고 속된 말로 좀 연맹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책의 시작부터가 그 책의 도입부의 상당 부분이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권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와 이제 이제 수사당국에서 김정 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하면서 내세운 근거 중에 하나가 김기정 씨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라는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닮은 꼴이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투 코리아즈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그 개정판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분단 이후 한반도에는 참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6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정전협정이다. 그러면서 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것은 두 개의 코리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뭐 그 이제 이게 한미동맹의 바이블이라고 하니까 또 미국 대사도 이제 병상에서 그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그 뭐 영어 잘하신다니까 예 영어 잘하신다니까 원서라도 좀 읽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그런 참고로 번역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정판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나요? 개정판도 나온 걸로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뭐 이제 더 읽기 편하시겠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 영어 하는 거 직접 봤는데요. 네. 영어 잘 못해요. 제가 이제 유학했던 그 케네디 스쿨이라는 데서 이렇게 보면 역시. 세계 그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그러니까 연설을 하거든요.
거기 오면 대부분 뭐 뜨듬뜨듬이든 다 그래도 영어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요. 근데 제가 있는 동안 유일하게 영어를 쓰지 않고 말을 하셨던 예,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냥 저 연설은 그냥 이렇게 외운 원고 가지고 이렇게 쭉 읽었어요. 근데 이제 질의 응답은 영어가 안 되잖아요. 이건 미리 사진을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처럼 우리 청와대 기자들처럼 이렇게 시나리오 짜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질문이 막 나오니까 이제 한국어로 답변하죠. 근데 진짜 웃기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한국의 이제 뭐 노사 분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그때 이제 뭐 대통령 출마한다 만다 막 이래갖고 그러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외국 학생이 물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법대로 합시다 이런 여러분 지금 웃으시면 안 돼요. 더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계 그 미국 교수인데 이제 미국 사회에서 좀 그 나름대로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나이브한 한 18세기 정치인 같은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걸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합시다라는 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냐 하면 이분은 법대로 갑시다.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했냐 하면 Let's go to law school 이렇게 완전히 와 아니 정말 쪽팔려갖고요 얼굴이 막 제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더라고요. 아. 고급 유머로 이해하신 건 아니었나요 참석자들이? 참석자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나요? 아니면 저게 이런 거죠 저게, 그냥 저게 그냥 한국식 유머인가 무슨 말이야? 순간적으로 왜 이게 이해를 못하면 막 숙연해지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뭔가 엄숙해서가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왜 저게 무슨 말인 것 같긴 한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 조용한 분위기 그렇죠. 아 우리는 그런 분을 지금 예 지도자로 모시고 삽니다. 이거는 영어 실력 문제 더하기 철학의 빈곤이죠. 그런데 네. 사실 조류한테 철학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소장님도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못 보시는 네? 아니 저 뭐 어차피 뭐 지금 시커 찍혀 있잖아요. 뭐 얼마나 더 찍힌다고 뭐. 어쨌든 사건 일어났던 이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건데 이 사건 일어났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강연석상이었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위원회 민화협이라고 하죠. 민화협의 조찬 강연. 미국 대사가 새로 오면 항상 하는 조찬 강연. 항상 아침 7시 반에 세종홀에서 하는 조찬 강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화협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이 김기종 씨도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민화협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때 그 특별히 제지를 안 받았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사진을 보는 분들, 또 이 사진을 보는 분들, 뭐 이런 분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 민화협은 종북단체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랬는데 민화협의 위원장이 알고 보니 홍사덕 씨 상임의장이었죠. 상임의장. 상임의장이 홍사덕 씨였죠. 이 민화협하고 관련해서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준경 회장, 그다음에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부이사장이신 김성봉 목사님한테 민화협이 어떤 단체고 또 이 진보단체를 향한 종북몰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 좀 여쭤봤습니다. 함께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민화협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준말입니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때 민간 교류를 담당하기 위해서 보수, 진보, 종교 등 모든 단체들이 망라해서 만들어진 범국민 통일운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화협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정부 쪽 입장을 많이 대변하다 보니까
것도 그 미나협에 들어와 있는 보수적인 단체들. 예를 들면 뭐 재향군이라든지 혹은 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또 뭐 바르게 살기라든지 그런 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통일운동을 함께하던 민간 단체들 중에 진보적인 그룹들이 나가게 됐죠. 나가서 별도로 만든 것이 이제 통일연대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민화협이 있는데 민화협 안에 있던 종교 세력들 중에 종단이 7대 종단이 나가서 별도의 또 종단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민화협, 통일연대, 종단 이 셋이 모여서 6.15 행사를 이제 주관하면서 민간운동, 민간통일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민화협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민화협은 보수적 단체다. 물론 그 안에 진보적인 그룹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진보적인 색채를 수용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통일연대와 종단이 이렇게 나가 있는 상황 안에서 민화협은 보수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 그 실무자들이 진보적이다 그러는데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로 나가겠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북을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화협 관계자들을 진보적인 사람들이 장악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각 단체에서 파송한 사람들이고요. 정말 그 안에 진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그 안에서 주도권을 놓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막 그렇게 봐서 틀림이 없습니다. 김기정 씨 사건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네. 김기정 씨의 그 행위는 일탈 행위였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는 그날 아침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걸 보고 앞으로 공안당국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혹시나 이 정세를 공안몰이 혹은 종북몰이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장, 우리들은 비무장 민간인에게 행해지는 일체의 폭력 행위는 반대한다는, 그래서 테러를 반대한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장을 보였죠. 천명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분명한 개인의 일탈 행위인데 이것을 만약에 종북몰이로 몰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언어도단이 되겠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하기를 원한다면은 이번에 이 사건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확대 해석에서는 아니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통일 대박이라고 해서 통일 운동을 하는 분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운동을 한다고 할 때 남과 북이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이 있는 건데 상대방을 인정해야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보고 그러한 자세로는 저 통일 대박이 아니라 통일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하고 교류 협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지금 통일운동한 사람들이 다들 이제는 전에는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지쳤어요. 예.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어떤 자세로 나올는지 모르지만 보다 과감한 북한을 인정하는 그런 방향에서 금강산도 다시 열어주고 또 5.24 조치도 해제해야 합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권의 아주 나쁜 선택이었어요. 그것은 천안함 사건을 자신들의 입맛에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한 거죠. 북측에서 잠수함이 들어와서 공격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은 지금 다 거짓말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조차도 인정을 했습니다. 북에서 잠수함이 내려와서 어뢰를 통해서 그 천안함을 폭파시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5.24 조치를 내려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북한과의 교류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었고 빨리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문도 열고 5.24 조치 철회하고 그리고 이제 남북 대화의 길을 민간 교류부터 좀 열어놔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이 또 다른 쪽으로 튀어갑니다. 김기종이라는 사람은 종북이고 이 종북 인사가 북한과 연계된 상태에서 이런 서울 한복판에서 미국 대사를 테러하는 행위가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일을 갖춰야 된다. 까지 갔습니다. 한마디로 나비 효과죠. 이것도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요즘 계속 얘기가 되는 사드죠. 뭐 미국 방송을 보면은 사드라고 네. 발음을 하대요. 맞나요, 소장님? 번데기 발음으로 사드라고 네. 했는데 정옥식 대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 MD 본색이라고 은밀하게 위험하게라는 MD 본색이 뭐 미사일 방어 체제를 해부한다. 사드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사드에 대해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네. 사드가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드가 그러니까, 네. 영어 잘 하시니까, 네. 터미널. 네. T가 터미널이니까, 미사일이, 네. 이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다가 이제 종말 단계, 네. 마지막에 떨어지는 네. 단계, 네. 하이 엘티튜드, 그러니까 고고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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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종말 단계도 네. 두 단계로 나눠서, 이제 고고도 그다음에 저고도로 나눠서 저고도 방어 체계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패트리어 시스템이 네, 있고 네. 고고도 시스템은 이제 사드 네. 네. 에리어 디펜스는 그것이 이제 방어 범위가 패트리어트보다 패트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점 방어를 해서 네. 주로 이제 반경 한 2km에서 한 4km 정도가 방어권이라고 한다면 사드는 지역 방어를 해서 그래서 하나의 미군 기지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 잘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핵심적인 설명을 안 듣고 갔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저 책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책 안 나가요. 내가 경험해봤어, 다 알아. 자기가 자기 책 소개하는 건 절대 안 나가. 네, 네. 아, 저는 그렇게 욕심 안 냅니다. 네. 어쨌든, 네. 이거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놓겠다고 하는 건지, 이걸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지금 계속 언론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히 좀 짚어봐야 될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론 보도가 미국은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노발대발 반대하고 있고, 그 사이에 지금 한국이 샌드위치로 끼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관계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미국 내에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기는 배치하고 싶죠. 그 작년에 그 스케페로티 주한미 사령관이 자기는 사드 배치를 희망하고 미국 본국에 요청했고 앞으로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 그럼 어디까지
나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장인 것이고 또 태평양 사령관도 한반도가 작전 그 범위 내에 있으니까 사드를 갖다 놓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현지 사령관이 뭐 저기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태평양 사령관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죠. 중동 사령관은 당연히 그쪽에 갖다 놓고 싶어 하는 거죠. 유럽 사령관은 그쪽에 갖다 놓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사드 포대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세 개 포대가 있고 하나는 이제 2003년 4월 달에 괌에 배치가 됐고 지금 두 개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무조건 미국 본토에 남겨둬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를 한반도에 보낼 거냐 중동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미국 본토에 여분으로 계속 남겨둘 거냐 이걸 가지고 펜타곤에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마치 미국이 한국한테 사드 배치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알자 중국이 반대하니까 한국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듯한 이런 입장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건 냉정하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논란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개인적으로 이익입니다. 예. 속된 말로 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무슨 장사요? 예? 무슨 장사요? 뭐 책이라도 한두 권 더 나가지 않겠습니까? 출연도 많이 하고. 예. 실례지만 한 달에 얼마 보세요? 예? 아, 우리 손 수장님이 한 10분의 1 정도는 될 겁니다. 예. 아니, 제가 얼마 버는지는 어떻게 아시지? 예. 저보다 한 10배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건 좀 유령과의 싸움과 흡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최근에 나온 게 이른바 3NO. 그러니까 NO REQUEST.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다. 그래서 NO CONSULTATION. 그에 따라서 한미 간의 협의가 없었다. 그 다음에 NO DECISION. 그에 따라서 결정된 바가 없다. 그래서 3NO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여운을 남겨요. 그렇지만 주한미군이 사드를 들어오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사족을 붙입니다. 사족을 붙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드 배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계속 뻔포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 볼 때는 저거 뭐 공식적으로는 뭐 한미 간에 협의된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미국한테 이제 오케이 사인을 주는 걸로 해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불필요하게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왜 반대하나요, 이걸? 그것도 뭐 설명하려면 깁니다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가장 직접적인,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북핵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미국이 여기 놓을까 말까 고민한다 이거는 북핵 해결을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북핵 해결도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님하고 저하고 뭐 보시다시피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둘 다 예를 들면 이제 화살 한 두 개 정도씩 갖고 있어요. 예? 화살 두 개 정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화살을 하나 정도 더 갖는 게 더 위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선대인 수석님이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갖는 게 위협이 되는 건지 이거는 이제 자명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상대방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MD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미국은 상대방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덜면서 이제 군사적인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의 전쟁 수행 양식을 보면 91년 1차 걸프전 때 이라크를 쿠웨이트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걸프 전쟁을 벌이면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패트리어 시스템 배치였습니다. 94년도에 그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할 때도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패트리어 배치였습니다. 2003년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패트리어 배치였습니다. 2003년도에 한반도에서 이제 부시 행정부가 선제 공격 도트린을 채택하고 이제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패트리어 시스템의 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되는 나라는 미국이 패트리어를 비롯한 MD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곧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상이 되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 만들게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 최악은 MD와 북핵이, 그러니까 사드를 비롯한 MD와 북핵이 적대적으로 동반 성장하는 겁니다. 예? 예, 서로 먹잇감 삼아서 적대적인 동반 성장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사드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중국이 반대하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은 이제 뭐 이게 주권 문제.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고 말고는 이제 제3국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왜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건 굉장히 좀 일방주의적인 접근 방식이고 중국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신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가 제3국 즉 중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걸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거는 대한민국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미국이 운용하게 되는 무기인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주한미군을 단순히 북한용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동북아 더 나가서 이제 세계 분쟁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형태로 신속 기동군 보다 전문용어로 하면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그런 양상인데 동북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그 가능성이 가장 어떤 형태의 무력 충돌이든지 가장 큰 이제 변수는 미국이 개입하는 여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사드를 비롯한 MD 능력이 있을 때와 그게 없을 때 중국과 어떤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 개입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모산 공군기지나 군산 공군기지 이런 쪽에 이제 중국과의 무력 충돌 발생 시 대중국 발진 기지가 로 전환되고 그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자신의 안보 주권 안보 주권을 한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 심각하게 이제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꾸 시진핑이나 중국 국방부 장관이 이건 주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국이 갖출 수 있는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는 게 결국은 이쪽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고 네. 공격 능력을 미국의 공격 능력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으로서는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반응을 볼 때 대단히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년 5월 말 이후로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아주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중국이 대체로 다른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개입하거나 발언할 때 보면은 그 일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내정 그 불가능성 원칙에 따라서 잘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중국 내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경향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중국이 지금 치고 나온 이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 주석부터 중국의 모든 기관들, 언론들, 관변 학자들이 다 동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시진핑 그 국가 주석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결국 그 사드를 비롯한 MD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주권국가로서 한국이 주권국가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 자체가 이 사드 문제를 뭐 단순히 뭐 국방부나 외교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석, 예, 국가의 탑 아젠다로 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얘기를 한 이상은 뭐 다른 관리들이 그 관료들이 거기에서 물러난 입장을 내놓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앞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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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또 논란이 된 게 김기종 씨 사건 계기로 이걸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이 여당에서 나왔죠. 그러면서 애초에 일정이 있었던 이 중국 외교관 또 미국 외교관의 방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시위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왼쪽엔 저죠. 아, 지금 중국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류지엔 차오라고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 조리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장관 보 이렇게 되는데 그 직급상으로는 차관보급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 달 전부터 오기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 사드 논란이 되면서 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뭐 기자들이 이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중국의 관심을 좀 중시해 주기 바란다. 본인은 중국의 관심을 중시해 주기 바란다 그랬는데 옆에 있던 통역이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통역을 했어요. 그 통역관 실세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그 통역이 계속 관심과 우려라는 표현을 연달아서 썼기 때문에 아마 입에 붙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관심과 우려, 그 통역 기준이기 때문에, 그 통역도 어차피 중국 외교부 소속이거든요. 통역 기준이기 때문에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주기 바란다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이제 직접적인 유감을 표명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분이 대니얼 러셀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입니다. 왼쪽 끝에 보면은 리퍼트 대사 보이시나요? 저기 분홍색 넥타이를 메고 네. 왔는데, 그러니까 뭐 아직 업무에 복귀 안 했는데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퍼트 대사가 왔어요. 그리고 한 가운데쯤에 제가 있는데 찾아보세요. 근데 어쨌든 러셀 차관보가 와가지고는 이게 아까 보여드린 사진 그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류젠 차오가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 러셀 차관보라는 사람은 아직 검토 중이고 설치가 되지도 않았고 이론적으로만 있는 이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방어 체계에 대해서 왜 3국이 언급을 하는지 강하게 언급을 하는지가 좀 의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국민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오래전부터 특히 2009년 이후로 사드를 비롯한 MD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사실상 좀 협박하다시피 해왔습니다. 예, 협박하다시피 하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이 나서서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도 중국이 우려하는 핵심적인 안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중국의 우려에 대해서 기울이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체제 MD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이제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고 그리고 동맹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러셀 차관보가 왜 사드 아직 배치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왜 제3국인 중국이 감나라 대치나라 하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그 느끼기에는 중국 쪽에서 굉장히 강한 카운터 어택이 날아갈 겁니다. 이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뭐 한미 간에 한중 간에 논란이 벌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사드 논의를 1차적으로 제동을 걸었던 아주 중요한 힘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나왔던 것이죠.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것은 그 단순히 무기체계가 한국에 들어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동아시아의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전략적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과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하고 러시아를 만나서 설득을 계속 시도해왔던 겁니다. 설득을 계속 시도하는데 속된 말로 이빨도 안 들어간 거죠. 네. 그런 어떤 그 내막들이 있기 때문에 러셀의 저런 그 이제 발언은 제가 판단하기엔 좀 한국 여론을 겨냥한 어떤 그런 얘기이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좀 최근에 그 반중 감정을 좀 자극하는 듯한 그런 어떤 정부 이제 예를 들어서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이라든지 혹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유젠차오 그 이제 부장조리가 나경원 의원한테 뭐 예를 들어서 미인이시네요. 뭐 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이게 뭐 외교적 결례다. 뭐 이렇게 막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잘 뭐 외교관이 아니래서 직업 외교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미인이시네요 하면 진짜 결례긴 한데. 네. 네. 미인이시네요. 아니 뭐 아름다우시네요. 이쁘시네요. 우아하시네요. 이런 말들은 굉장히 좀 그 외교적으로도 이제 많이들 쓰는 표현이고 실제로 뭐 그런 회고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인데 어떤 신문을 보면은 유젠차오의 굉장히 그 음흉한 이 사진하고 미인이시네요. 외교적 논례 이런 것들을 같이 편집해서 막 내보내고 그러거든요. 이건 전형적으로 이제 좀 반중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악마의 편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사드 논란이 몇 년째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 김기종 씨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커졌어요. 제가 그 한 말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책 때문인가? 네. 네, 그러시면 고맙죠. 네. 그러니까 3월 1일에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드 논란을 거치면서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드가 기어코 한국당에 들어오게 되면 한중 관계는 정말 무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벌어질지는 뭐 제가 일종의 좀 그 억측의 영향이 있습니다만 일단 무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면 억측 한번 해보시죠.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저는 그 사드가 배치되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는 북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드가 들어오는 순간 네. 북중 관계는 전면적으로 복원이 될 것이고 군사 협력 관계도 상당한 수준으로 네. 이제 네.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의 군산 복합제와 북한 군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방어적인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는 좀 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MD라고 하는 것은 사드도 MD의 그 일환이고 이건 기본적으로 총알로 총알 맞추기입니다. 예. 그러면 날라오는 총알을 총을 쏴서 총알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맞추더라도 그 떨어지는 그러니까 초속 5km 안팎으로 떨어지는 무게가 500kg에서 최대 2톤까지 달하는 엄청난 그 중량을 갖고 있는 그것도 이 탄두는 떨어질 때 이 고열로부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피가 전체 무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껍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그림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꽃가품 모양이잖아요. 예. 그럼 그래서 이제 밑에서 그걸 맞추더라도
이게 각도만 좀 바뀌고 탄두는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또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사이에 동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면 바다에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미국은 태평양이 있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떨어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택 미군 기지로 향하던 게 사드로 맞췄다고 해서 그게 어디로 떨어질지, 수도권으로 떨어질지, 저기 부산으로 떨어질지, 원전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실효성도 없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좀 끝으로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식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고합니다. 이 광고는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아로마 캔들을 구입하신 분들은 차라리 귀를 막으세요. 식용 등급의 왁스를 사용해 FDA가 검증한 명품 아로마 캔들, 미국산 빌리지 캔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은하계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스몰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확히 645g 라지 사이즈가 19,900원이라고요. 서두르셔야 돼요. 딴지 마켓이 다운되기 전에, 외계인이 오기 전에. 일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묵만큼은 일본 전통 방식에 쪄서 만든 가마부코가 좋습니다. 밀가루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묵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100% 생선살의 럭셔리 웰빙 어묵. 바다 한입 가득의 가마부코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검증된 맛과 은하계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네. 이번에 모실 분들은 어머니 두 분입니다. 세월호 실종 학생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 그리고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2반 허다윤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1반 조은아 엄마입니다. 네, 다현 어머님 좀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좀 많이 불편하고 힘은 드는데 제 딸을 생각하면 아픈 게 문제가 안 되니까요. 지금도 어떤 상태이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신경 섬유종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요. 양쪽 귀 청력에 종양이 하나씩 있고 뇌 쪽에 9개 정도 종양이 있어서 한쪽 귀는 신경을 좀 많이 자라면서 눌러서 한쪽 귀는 청력을 잃었고요. 한쪽 귀만 듣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되신 건가요? 예, 사건 이후에 진단은 받았고요. 사고 당하고 나서 좀 더 많이 청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도 많이 심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에 삶을 여쭤보기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은하 어머님께서는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1년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냥 어저께 수학여행 보낸 것 같아요.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거. 그리고 아직도 제 딸이 거기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요.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사실은. 네, 뭐 그 심정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기가
받기가 힘들죠. 다윤 어머님은 요즘 주로 어디에 계시는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달리한테 인사하고요. 얘기 나누고 그리고 씻고 나서 이제 청와대로. 청와대로? 네, 1인 시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청와대 앞에 계시는 건가요, 그럼? 하루 종일은 안 하고요. 안산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해서 도착하는 대로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하고 광화문으로 내려가서 점심 먹고 다시 광화문에서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 것 같은가요? 사실은 저희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참 놀라웠던 게요. 1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11월 달에 수색 종료가 됐죠. 그러고서는 갖다 2월 26일 날 1인 시위를 갖다 시작을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천안함이냐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서는 갖다 실종자 중에 애가 있었냐고 묻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서는 갖다 뭐 그만하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구나. 우리는 갖다 오늘이 337일째인데 날마다 4월 16일을 갖다 살고 있는데 그냥 피켓을 들고 사는 애는 갖다 그냥 울어요. 제가 거기서 피켓을 왜 들어있지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우리 딸을 갖다 수학여행 보낸 거지 바닷속으로 보낸 게 아닌데 수학여행 안 보내면 결석 처리되잖아요. 근데 그 수학여행을 갖다 언제 울려고 사람이 안 돌아오는지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럼에도 설 수밖에 없어서 엄마라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냥 날마다 가서 서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따님이 어떤 아이였는지 저희들한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엄마를 너무 사랑했던 딸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에서 엄마한테 뽀뽀했던 애고요. 학교 가면서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하트 날렸던 애고요. 점심시간 되면 밥 먹었냐고 전화 왔던 애고요. 학원 끝나면은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올 때 엄마 집 간다고 전화했던 애고요. 학원 갔다 오면서 엄마 힘드니까 먼저 자라고 선배 문자 날려줬던 애고요. 근데 그 문자가 그 전화가 337일째 안 울려요. 다윤 어머니, 다윤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다윤이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리를 얻고 서울대 병원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좀 건강해졌고요. 애가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제가 애를 사랑해 줄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다
다윤이가 엄마 아빠를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그게 다윤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엄마 아빠한테 너무 껌딱지같이 늘 붙어서 은하가 했던 것처럼 다윤이도 학교에서 엄마 나 끝났어. 지금 집에 갈게. 두 분 많이 좀 힘드실 텐데요. 저희도 가슴이 사실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지. 저희 그냥 은하 엄마고 다윤이 엄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고 날 우리 딸이랑 통화했고요. 45도 기울어져 있어서 물건 앞에 앉아있다고 얘기했고요. 생존자가 은하 복도에 서 있는 거 봤고요. 물이 들어와서 쓸려 들어갔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 사망자 명단 다 넣어갖고 해봤더니 선미 부분에서 연돌밖에 나온 애가 없어요. 500m 바깥으로 나간 애가 없고요. 그러면 우리 은하 세월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세월호를 인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부가 원래는 초기에는 세월호를 당연히 인양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입장을 이제 완전히 180도 바꿔서 마치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혈세를 좀 엉뚱한 데 쓰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막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왜? 인양 책임도 지금 뭐 네. 누구한테 갔는지도 모호해져 버렸고 부모님들께서는 인양 여부가 빨리 결정이 되기를 무엇보다 인양이 되기를 바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인양은요 9명의 실종자가 가족품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인양은요 발표하고 계획만 세우는 거 아니고요. 인양해줄 것 마냥 인양해서 방법이라고 얘기했듯이 지금 4개월 동안 아무 발표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토로 올라오는 거예요. 세월호가. 확인까지는 시켜주셔야죠. 확인까지는. 제가 사실은 보면서 놀라는 게 광화문 앞에 65년 전에 납북자 해가지고 사는 애랑 갖다 국민통로 산하로 다 그거를 받고 있더라고요. 1년도 안 됐습니다. 그것도 여행 가다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수학여행 가다 본 거잖아요. 당한 거잖아요. 인양 결정에다가 실종자 다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은 아마 지금 감정이 많이 북받쳐 오르셔서 좀 길게 잘 이야기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대신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인양 비용으로 뭐 자꾸 이야기 되는 게 한 천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부풀려진 액수고요. 그 이제 인양 업체들이 정부가 뭐 한번 견적 내봐 이랬을 때 그냥 자기네들이 이제 이 정도면 할 수 있어라고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 이제 견적을 부풀려서 이렇게 내는 거죠. 그걸 다 해도 천억인데 실제로는 천억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말 대도 안 한 것에 뭐 무슨 경제성 이런 논리를 갖다 대서 이런 걸 지금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이런 데 돈 쓰는 게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막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뭐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있죠. 근데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에 우리가 22조 원을 꼬라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자원회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나요? 경인운하에도 한 3조 원 가까이 돈을 썼거든요. 그런 것들은 경제성까지 다 조작해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이거는 사실 경제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국가라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면서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이 생사를 아직까지도 확인하지 못해야 되는 실종된 아이들을 아직 우리가 찾지도 못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글쎄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예은아빠 유경근 씨를 모시고 그동안 이양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의 어떤 무대응 그리고 가족들이 그걸 이제 뭐 직접 발로 뛰면서 알아봐야 했던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모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한 달 남았습니다만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인양 여부가 인양하겠다는 게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다윤이 은하를 비롯한 9명의 실종자분들이 모두 가족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윤 어머님, 은하 어머님 예, 뭐 힘 닿는 데까지 저희가 할 일을 계속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힘드시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야 또 아직 아이들을 찾을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이러다가 자식도 못 보면서 저기 할까봐 겁나요. 옆에 있는 제가 은하 엄마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윤이 엄마고요. 근데 내가 내 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애한테 미안해서 못 데리고 와서 애한테 미안해서 밥 먹는 것도 미안할 때가 있고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부모라면 다 똑같을 겁니다. 다윤이 엄마 살아갈 수 있게 다윤이 엄마 살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종자 9명 다 찾을 수 있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다윤 어머님 뭐 힘드시겠지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들 가족을 잃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실종자에서 유가족이 되고 싶은 꿈. 저희 유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식을 잃고 길에 나오신 어머니가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저희 할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청래 새정치 민주연합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참 정치인이요? 참 겸손인. 아, 참 겸손인. 네.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냥 겸손인하고 참 겸손인하고 좀 달라요. 그냥 겸손인은 아무한테나 겸손해. 그런데 참 겸손인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조선일보 이런 데한테는 안 겸손해. 아.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 네. 돈 없고 백 없어서 서러운 분들에게는 한없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참 겸손인이죠.
선별적 겸손이. 강력, 보편적 겸손은 아니지,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시죠? 그러니까 복지하고 겸손하고는 전혀 네. 레벨이 달라요. 네. 그렇다 치고요. 네. 네. 사진 좀 설명해주고 한번 좀 얘기를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 사진은, 경상남도의 유일한 노동당 지역구 의원이에요. 도의원. 여영국. 내수영 비서는 윤영국인데, 이분은 여영국 의원인데, 이분이 단식을 시작했어요. 도의회 무상,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 늘 중단하라.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는데, 제가 어제 다녀왔죠.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지금 저기 얘기를. 저를 보자마자 급 반가워 하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여기까지 와줘서. 그래서, 원래 올 계획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최고위원회를, 오늘 하고 오셨죠?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원래 올 계획이었다. 원래 올 계획이었다. 우리는 솔직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단식을 하는 심정을 저한테 쭉 말씀하셨는데, 왜 유독 경상남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급식을, 못 받느냐, 이런 것이고, 항의도 많이 했고, 이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무상급식을 중단시키는 뭐 조례, 이게 이제 조례의 제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분이 가르쳐 준 대로 적어 왔어요. 경상남도 의무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1125억이고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게 482억. 이건 이제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편성하고 쓰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시군에서 담당해야 될 예산이 643억이에요. 그 중에서 257억이 경상남도 순수 도 예산인데 이 643억을 그냥 지불하면 되는데 이런 명분을 내세웠더라고요. 교육복지 바우처 사업으로 418억,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으로 159억, 그리고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나머지 66억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을 조례로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면 의무급식 비용에 드는 예산 643억이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통과가 되면 결국은 의무급식은 중단되는 거죠. 경남도에서는 257억을 편성을 하면 될 건데 나머지 사업에 교육복지 바우처로 413억, 또 뭐 맞춤형 교육해서 159억 이런 것을 경상남도에서 257억인데 순수하게. 근데 왜 643억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냐면 경상남도 교육청, 아니 경상남도 예산으로 또 시군을 또 지원하잖아요. 재정 자립도가 또 약하니까. 그러니까 257억을 가지고도 실제로는 643억이 그냥 경상남도에서 좌지우지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준표 지사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근데? 홍준표 지사의 속을 알 수는 없으나, 뭐, 스타일은 저랑 좀 비슷하잖아요. 내지르는 스타일이.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네. 경상남도에서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예. 네. 저거를 페이스북에도 썼고, MBC 방송에서도 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저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도 트위터에서도 이걸 패러디해서 제가 했죠. 홍준표식 대화법으로 묻겠다. 경상남도 도청은 업무 보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당신은 돈 내고 밥 먹냐?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근데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걸 취재를 했나 봐. 2만 8천 원 정도짜리 밥을 먹고 있다. 그리고 자기 돈이 아니다. 장윤선의 팟장에서 밝혔어요. 여기는 파파이스지? 네. 네. 제가 그런데도 막 출연 섭외 요청이 쇄도를 해서 아, 그렇구나. 자제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예, 제가 나가고 있어요. 참 겸손하시네요. 네, 겸손해요. 그런데 보통 정치인은
그 이제 표심을 굉장히 유심히 살피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보통 뭐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민심 역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짐작을 하고도 남죠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민심을 역행할지라도 이 주민들의 분노, 반대의 숫자 이런 것은 3-4년 후에 또 선거 때는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당장 문제가 이제 경상남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문제죠. 그래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일부는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내년에 바로 총선이 있으니까 내년 총선이니까 좀 뭐 내후년에 하면 안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년 선거 있는데 어쨌든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홍준표 지사 선거는 앞으로 3년 몇 개월 남아 있고 국회의원들은 당장 1년 후니까 실제로 떨고 있는 것은 홍준표 지사가 아니고 국회의원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는 뭐 어쨌거나 자기가 대권 주자 반열에 좀 자꾸 오르고 싶은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사실 경남 지사 그러면 사실 중앙 무대 정치인처럼 잘 안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이제 그 무상급식 중단 또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쪼개서 나는 이렇게 선별적 복지를 한다. 이게 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프레이밍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저 부탁이 있는데요. 질문을 네. 좀 짧게 해주세요. 대답을 길게 해야 되니까. 네. 아니 저도 네. 좀 해설을 하고 싶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회원들이 질의할 때 보면은. 네. 질문을 이만큼 하고 답변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때그때 다 달라요. 지금은 또 질문을 짧게. 아, 질문에 답변할 시간이야, 지금. 이거죠. 홍준표 지사가 오늘 문재인 대표를 만났을 때, 했던, 일본 말로 하면 안 되는데 하겠어. 야마. 야마가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그렇죠. 당신들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만 나는 선별적 복지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돈 내도 될 만한 애들한테 돈 걷어서 실제로 가난한 애들한테 내가 더 혜택을 주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실패한 것을 본인 한번 성공해 보겠다 이런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보수 수구 세력의 아이콘으로 본인이 한번 우뚝 서고 싶다 하는 속셈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읽었어요. 네. 아까 선대인 소장도 읽으신 것 읽었어요? 같은데. 아 그렇구나. 아 똑똑하구나. 아 몰랐어. 항상 나는 나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예. 나만 할 거라고 생각해. 예. 무상급식 중단을 안내하는 이 통지문이죠. 어느 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인데. 저것도 제가 최초로 오늘 입수했죠. 네. 사실이에요.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한번 이거 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보셔야 이거. 네. 자 네. 이게 최초로 입수된 무상급식 중단 안내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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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가 3월 12일입니다. 지난주죠. 네. 어제 제가 가서 구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만으로는 정상적인 무상급식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러니까 교육청은 하려고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중단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안내문입니다. 자, 저 사진도 제가 특정 발굴해서 띄웠는데 저게 이제 경향 인터넷판에 실렸어요. 그런데 저거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제가 창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영국 도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저 사진을 올려줬어요.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는 전국의 많은 지지자 가운데 한 분이 좋아요를 자주 누르는 분이었어요. 아. 네. 실제로 속은 경상남도 주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두 번째 됐잖아요. 보궐로 첫 번째 되고 그리고 보궐로 됐을 때 뭐라고 취임사에서 말했냐면 노인 특례 사업, 무상 급식 등 이러한 복지 예산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선거에서는 사실은 무상급식, 의무급식 예산을 내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 예산이 깎이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속고 투표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실제로. 경남도에서 이렇게 자녀를 뭐 초중생 또 중고생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그 한 1년에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추가로. 그 제가 들었는데 예. 초등학교, 중학교 네 자녀가 다니는 집이 있대요. 예. 그래서 한 달에 28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와, 그러면 1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그 네 자녀 가정 같은 경우는 네. 빨리 계산해 보세요. 똑똑하고 공부 잘했으니까 28만 원 곱하기 10은 280만 원이죠. 그렇죠. 28만 원 더하기 28만 원은 56만 원이잖아. 그러면 계산은 얼마나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방학 기간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빼야 되나? 네. 아 그렇구나. 예, 하여튼 대략 240만 원 정도 되는 네.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두 자녀일 경우는 하여튼 뭐 120, 30 또는 140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자금 그러니까 부담 아니잖아요 사실. 빠듯한 이런 네. 형편에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봉하마을 가서 권양숙 여사 만났는데 권양숙 여사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까짓 거 밥 한 끼 몇 푼에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실제로 상상 이상으로 그런 것이 부담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네. 이런 말씀 하셔서 제가 공감을 하면서 고개를 세 번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경남에서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이게 네. 아까 문재인 대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시던데 경남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왜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도 똑같이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의 판결을 잘못 지금 해석한 거예요. 홍준표 지사께서. 피는 흘리지 말고 살만 뭐 뛰어나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지 이거? 네. 그런 것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병원에 치료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 치료를 하려면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아 공부하는데 밥 안 먹고 어떻게 하냐고. 본인은 무상 급수했다면서 어렸을 때 수도가에서 물 먹고 배를 채워가지고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무상 급수할 때 그 어려움을 생각해야지. 무상 음수네요, 무상. 무상 급수. 급수. 그 뭐 그 만화도 나오잖아, 이렇게 홍준표 지사 이렇게 수도가에서 물 먹는 거 무상 급수 장면. 근데 저는 더 심각한 것이 이런 겁니다. 교육 복지 바우처 사업 이게 뭐냐면 이 418억으로 50만 원짜리 복지 카드 주겠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 복지 카드를 들고 뭐 학용품도 사고 뭐 사고 하라는 거예요. 전 학생들한테요? 그러니까 네. 7만 명 정도 됩니다. 28만 명 중에서 가난한 아이들 네. 이제 한 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학생들에게는 50만 원짜리 복지 카드를 그냥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으로 학용품 사고 이렇게 교육 뭐 용품들 사라 그러는 건데 당장 이제 학부모들은 뭐냐면 그 7만 등 안에 들어간 것도 부끄럽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미 아빠 엄마 우리 가난한 집 7만 등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애들이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실에서 너는 7만 등에 들어가는 못 사는 집이야 이게 이제 낙인이 찍혀지는 것이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그 복지카드 들고 가서 무슨 뭐 참고서를 샀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더라고 야 내가 낸 돈으로 너 사는 거야 애들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학부모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처사라는 거죠.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 밥그릇 뺏어서 왕관 만드냐? 그래서 제가 제 버전으로 얘기했죠. 아이들 밥줄 끊으려다. 홍 지사, 당신 밥줄 끊길 수 있다. 제거해라. 제거할지는 모르겠네. 안 할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네, 감흥이 없네. 아, 정말.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준비했어. 서울 동대문에서 뺨 맞고 왜
경상남도 가서 갑질하고 있냐? 이번 건 좀, 야, 잘했어요. 저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에서 홍준표 후보를 낙선시킨 민병도 의원이 미워요. 차라리 여기 붙잡아 놓을 걸. 그러면 민병도가 떨어지는 건가? 그러면서 바로 정기은퇴 한다고 하더니 서울에서 정기은퇴였어. 바로 경상남도 가가지고. 그것도 선별적, 지역 선별적 정기은퇴. 서울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당선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경상남도 가서 도지사가 됐는데 지금 그 지역 감정이 안 좋아요. 도민들 지역 감정이. 근데 할 얘기 없네. 잘 알겠습니다. 아, 오늘 잘 때운 거죠? 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때우고 갑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경제신문의 재테크 정보들 보고 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언제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게 끌려다니겠습니까? 3월 28일, 4월 11일 선대인 교육 아카데미에서 속 시원한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70-7594-2050.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인하를 했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1.75%가 됐습니다. 이제 1%대 기준금리, 100원에 1원대가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냥 따지면 네. 역사상 가장 낮은 네. 금리라고들 하는데 자, 그럼 한국은행 기준금리부터 먼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시중에 금리를 움직이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금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금리의 하한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그렇죠. 게 기준금리고 네. 구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경기가 추고 있을 때 그 금리를 낮춰줘서 돈을 많이 푼다고 그러죠. 뭐 이자도 낮은데 좀 돈 끌어다가 투자를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 경우에도 좀 더 예전 같으면 투자를 안 했을 곳에 투자할 수 있고 또 가게들 같은 경우는 뭐 돈 끌어와서 이렇게 소비를 하거나 뭐 지출을 안 할 때 이제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돈이 많이 시중에 돌면 그 자체로 이제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근데 지금 상황은요 지난해부터 해서 기준금리를 지금 세 차례 인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인하를 하고 있지만 경기가 사실 풀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가라앉고 있거든요.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 중반쯤에 3.25%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느냐? 아니거든요.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도 이제 계속 금리를 낮춘 셈인데 그 하반기 이후 경기가 오히려 더 꺾였다는 이제 진단을 정부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금리가 높아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또는 뭐 가게가 소비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가계 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은행에 월세 이자 내듯이 월세 내듯이 이자를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서 또 기업들 같은 경우도 뚜렷한 사업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 예를 들어서 0.25%포인트 낮춰준다고 안 하던 투자를 무리해서 할 거냐. 잘 그러기 힘드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시기에 돈 많이 빌려준다고 해서 위험한 투자를 막 그렇게 막 하느냐. 잘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국내에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요. 돈 좀 굴리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해외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거지 우리 국내 안에서 뭐 얼마나 돈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쏠려다니면서 그렇게 투자한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저 사이에 기준금리를 계속 낮췄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효과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뚜렷하게 난 효과는 뭔지 아세요? 가계부채가 폭증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금 내수 침체가 오고 가계들이 소비를 못하는 이유는 부채가 너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부채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최소한 다이어트를 유도하지는 않더라도 더 늘어나지는 않도록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쓰는 건 굉장히 조심했어야죠. 사실 저는 이걸 두고두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두고두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금리를 봅니다. 이렇게 많이 낮춰놓으면 나중에 정책적으로 네. 부담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원래는 정상적인 상태는 뭐냐면요. 가계는 저축하고 그 저축한 돈들을 다 모아서 기업들이 그 돈을 끌고 가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뭘 하고 있죠? 저축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주로 대기업들이 하고 있고 그 돈을 가계들이 끌어가서 예 대출 잔뜩 끼고 집 사고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금리도 낮은데 좀 빚 좀 끌어다가 집을 이참에 사는 게 맞나 그 생각도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것도 반대하시죠.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다. 이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들 지금 상상하기로는 엄청나게 거래가 폭증하는 것 같죠. 그래서 나도 집을 사야 되는 것 같죠. 집 안 사면 바보 되는 것 같죠. 저기 막 고기를 계속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수식이 있어요. 주택 거래량이 집계된 건 2006년 이후부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이제 주택 호황기의 끝물이 2006년이었고요. 사실 그 진짜 주택 호황기는 99년부터 한 2003년까지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제외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주택 거래 비수기가 1월, 2월이에요. 그때 중에서 최고라는 건데 특히 2006년 이후에 1월달 거래량, 2월달 거래량은 어떤 여파들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2008년 말 경제위기 오고 나서 2009년에 그 주택 거래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2012년 1월에는 그 전에 저 취득세 일시적으로 감면해주고 네, 나서 네. 그게 거래 절벽이 오고 2013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늘 그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랑 비교하면 사상 최고죠. 그래서 그렇게 막 교묘하게 수식어를 넣어서 사상 최고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사상 최고에 반응하니까 엄청나게 거래량이 폭증한 걸로 느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정말 이제 주택 거래가 막 엄청나게 늘어났던 뭐 2006년 하반기하고만 비교해도 그때 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아무런 수식어를 달지 않고 지금 사상 최고인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상 최대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상 최대는 뭐냐? 건설업체들 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입니다. 분양 물량이? 예.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주택 거래 건당 주택담보대출액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2006년 하반기가 수도권에서 2차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뭐 그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해도 지금 거래건당 1.9배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납니다. 2006년 하반기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죠. 2007년부터 한 2012년 정도까지의 그 평균 그 거래건당 주택담보대출 증가액하고 비교하면 이건 한 3배, 4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집값은 얼마 올랐느냐. 2006년에는 1년 내내 그렇게 저 오른 게 한 14% 정도 늘었어요. 전국적으로. 꽤 많이 뛴 겁니다. 지난해는 한 2.5%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빚을 내서 소득 여력이 안 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데 가격은 거의 뛰지 않았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빚을 내서 계속 집을 사줄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제가 볼 때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리고 이제 걱정은 뭐냐 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기준금리 1.75%까지 내려가고 뭐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그러기와 연동해서 이제 뭐 거의 2% 후반대 주택담보대출도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끔값이라고 생각하죠. 수도권에 제가 이제 주요 아파트 단지들 그 부채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여러분들 가계부채가 지금 1089조 원까지 왔잖아요.
이 숫자 근데 감이 안 오시죠? 이게요,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파주 교화신도시, 판교 원마을, 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쭉 등기부등본 이렇게 떼서 뭐 집계해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택 소유주의 70%는 부채를 지고 있고요. 그 부채 평균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장난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지금 양적 완화라는 걸 종료하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준금리를 올려간다고 그러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가면 뭐 미국이 올리더라도 우리는 안 올리면 돼. 그럴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은 여러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돈은요?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계 단기 투자 자금 단기 투자 자금 규모가 한 650조 정도 됩니다. 미국이 계속 뭐 지금 제로에서 1%로 올리고 2%로 만약 올린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 들어가 있는 뭐 미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환율이 급등한다. 뭐 급등하나 완만하게 올라줄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급등한다든지 주가가 뭐 이렇게 확 떨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 돈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거죠.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집을 갖다가 무리하게 빚내서 산 분들이 그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가 되면은 부담이 아주 커질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 3%로 잡자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계산하기 편하게. 네, 3억 원을 빚을 내는데 3% 이자면 3, 3은 9, 1년에 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월에 한 80만 원 낸단 말이에요. 그럼 80만 원이면 그래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만약 여기서 한 2% 정도 부담이 더 올라가면 그게 한 추가로 한 50만 원 정도 이자가 더 붙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은 또 이제 달라지는 거죠. 피부에. 더구나 위기는 보통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계 자금이 확 빠져나가면서 그러면 이게 그 시중은행들도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그 돈을 갚아줘야 되는 외국 자금들을 갚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가게들한테 채권을 회수하는 거죠. 즉 돈 빌려줬던 걸 갚아라 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7년째, 8년째 갈아타기 대출을 시켜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주택담보대출 빌려보면 그 한 3년 정도의 거치기간을 둡니다. 원금은 안 갚고. 예. 자, 이게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치기간 끝나고 나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거나 이거 일시상환이라고 그러고요. 아니면 한 20년 정도에 걸쳐서 분할 상환을 하는데 이때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 됩니다. 그럼 3억 원을 빌렸으면요. 이게 아까 제가 3% 이자면은 80만 원 이자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면 월에 25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 가계 70% 정도가 이자만 내고 있어요. 근데 이자만 내는데도 잘 버티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낮춰주고 주택대출 규제 푸니까 그나마 조금 올라간다라는 게 이 정도인데 만약 이게 뭐 어떤 이유로든 국내에 어떤 이유로든 지속할 수 없다면 또 금리가 오르는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면 또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거치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길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입니다. 아무리 집값을 떠받치고 자산시장을 띄우려고 그래도 안 뜨니까
3%이던 금리를 2%로 나누고 낮추고 지금 1%대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단계입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집값 흐름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 지역별로 순환 상승 장세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지방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이제 그게 다시 수도권까지 조금 옮겨오고 있지만 아무리 빚을 내서 이렇게 집을 사게 하려고 해도 집값이 지금 잘 안 뜨는 상태. 이걸 볼 땐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 언론의 선동 보도에 혹해서 올해 뭐 분양 물량을 쏟아낼 때까지는 막 계속 적어도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라도 집값이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거기에 이제 혹해서 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내년 정도만 가도 상당히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년만 가더라도. 네. 거기다가 그 이런 패턴을 보여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특히 2006년 한 7년 이후에 그 집값 패턴을 보면 건설업체들이 분양할 때는 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언론도 띄우고 해서 집값이 막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분양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분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주자들이 가게들이 또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은 엄청나게 분양했던 물량이 입주 물량 형태로 공급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살 수 있는 물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공급 물량 때문에 집값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막 지난해부터 사실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급증했거든요. 지난해도 2007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이후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보다 20, 30%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러거든요. 이 정도의 물량을 정말 받쳐줄 수 있냐? 못 받쳐줍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또다시 경고합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바보처럼 붙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보고 막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선대위는 뭐 10년, 20년 전부터 뭐 폭락을 주장했다. 안 그랬거든요, 제가. 제가 이 참다 못해서 최근에 결심한 게 뭐냐면 시각과 차원이 다른 부동산 정보 포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냥 건설업자들이나 그 부동산 업자의 시각이 아니라 또 그런 업자들이 이렇게 이 올리는 그런 허위 매물들 중심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주택 수요자 입장, 일반 가게 입장,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 그런 걸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도 좋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질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의 소득이면 어느 정도까지 빚을 빌려도 되고 또 이게 향후에 집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지 떨어질 경우에는 당신이 그 갖게 될 어떤 피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죠. 예,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을 걸어서 초이노믹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 주요 내용이 이제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이었습니다만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성공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어제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또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팀 교체를 주문을 하기도 했었죠. 야당에서는 여기 대해서 계속 이제 뭐 거세게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현명한 판단 내리실 수 있도록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클로징은 이 파파이스 시청자이신 김석규 씨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노래를 이 세월호 희생자분들께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파파이스에서는 총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